어린이 친구들 안녕. 우리 신나는 요가 놀이를 함께 해봐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놀이를 할 원정현 선생님이에요. 요가를 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지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 물건도 흉내내고요. 또 자연도 따라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고 또 친구들과 사이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요가를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이 튼튼해지고 키도 쑥쑥 커서 예쁘고 건강한 어린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함께 요가를 할 친구들을 소개해볼까요? 소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민이와 엄마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요가는 숨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먼저 바르게 숨쉬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은 공기를 들여마시고 또 내쉬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빵빵해져요. 그렇죠. 배가 이만큼 빵빵해져요. 네, 풍선을 불면 바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리고 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홀쩍해져요. 네, 그래요. 우리 몸도 풍선과 같아서요. 이렇게 공기를 마실 땐 몸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와서 배가 풍선처럼 뿔룩해지고요. 또 숨을 내쉬게 되면 배가 쏙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풍선처럼 크게 숨을 쉬어볼까요? 엄마와 함께 서로 배를 손으로 만져보고요. 자, 배에 손을 얹어서요. 숨을 크게 쉬면 크게 빵빵한 풍선처럼 배가 부풀어 오르죠. 어우, 소희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자, 숨을 내쉬어볼까요? 쏙 내쉬게 되면 배가 홀쭉해졌어요. 자, 어때요? 배가 홀쭉해지고 볼록해지나요? 자, 우리 이제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바로 앉아서 의젓하게 숨쉬기를 한번 해볼게요.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서 함께 숨쉬기를 해봐요. 자, 이렇게 앉아서도 숨을 쉬어보는데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서 호흡을 마시면 배가 빵빵하게 볼록 올라오고요. 숨을 내쉬게 되면 배가 쏙 들어가요. 숨을 마시면 배가 나오고 내쉬면 쏙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과 다시 한번 해봐요. 놀이동산에 가면 우리 친구들 어때요? 너무 재밌죠?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즐겁게 한번 놀아볼 거예요. 신나는 문이 활짝 열렸죠? 우리도 놀이동산 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엄마와 마주 보세요. 양손을 맞잡고 소희도 발을 모으고 최대한 멀리 서요. 자,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쭉 뒤로 젖혀요. 더 팽팽하게 뒤로 쭉 젖혀서 엄마는 우리 친구들 넘어가지 않게 잡아주고요. 저쪽 뒤에 봤다가 내쉬면서 바로 해요. 물론 엄마랑 처음에 할 때 같이 하면 좋지만 아, 나는 넘어갈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똑바로 서서 저만 잡아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도 괜찮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쭉 젖혀요. 자, 저기 뒤까지 해서 등 뒤에 뭐가 있나 봤다가 마시면서 바로 하는 거예요. 이때 발은 반드시 붙이고 등도 쭉 펴야 돼요. 무릎을 구부리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허리가 많이 아플 수 있겠죠? 자, 문 동작을 하면 등을 쭉 펴주고 가슴을 활짝 열어주니까 자세가 바르게 되고요. 또 자신감을 갖게 되죠. 그리고 허리가 튼튼해지고 친구랑 서로 친해질 수 있어요. 문을 여는 것처럼 마음도 활짝 열어보면 어떨까요? 언제나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봐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몸을 뒤로 힘껏 젖혀요. 양팔이 최대한 당겨지게 해봐요. 엄마와 함께 서로 마주보는 문이 되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예쁜 문을 만들어봐요.
놀이공원에 들어와 보니까 정말 멋있죠? 다리 건너에 신나는 놀이기구도 있고요. 또 예쁜 버섯궁전도 있어요. 선생님, 다리를 빨리 건너가요. 자, 이번에 우리가 한번 다리를 만들어 볼까요? 엄마와 마주보고 서세요. 양손은 엄마 어깨에, 또 우리 친구들 어깨 위에 엄마가 손을 얹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때 내려갈 때 배를 쏙 바닥을 향하게 하고요. 자, 그대로 바닥을 보면서 어깨를 서로 살짝 눌러주면 엄마가 늘 나를 위해서 일해주기 때문에 아팠던 어깨가 펴지고요. 다리를 쭉 펴게 되면 다리 뒤가 조금 당기지만 시원하게 풀리는 효과도 있죠. 다리도 너무 아프고 등도 당겨요. 자,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양손은 그대로 최대한 멀리에서, 아, 누구 어깨가 더 멀리 가나 한번 시합해보고요. 그대로 숨 멈추고 내려가요. 자, 등이 쭉 펴지고 다리도 쭉 펴지니까 키가 쑥쑥 자랄 수가 있고요. 뭉친 게 풀려서 몸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자, 마시면서 바로 하고요. 자, 이렇게 다리 동작은 몸 안 구석구석 여기저기 뭉친 것을 펴주니까 친구들이 쑥쑥 자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밤에 이불에 소변을 자주 보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죠. 다리는 정말 고마운 존재죠. 우리가 튼튼해지면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리처럼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에게 튼튼한 다리가 되어주세요. 어깨에 손을 얹고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몸을 바닥으로 쭉 내려봐요. 배는 최대한 아래로 당기고 무릎은 쭉 펴세요. 엄마와 내가 튼튼한 다리가 되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다리를 만들어봐요. 다리를 건넜더니 뭉글뭉글 버섯궁전이 보여요. 예쁜 버섯궁전에 뭐가 있을까요? 자, 이번에는 다 함께 그럼 버섯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엄마랑 저쪽 멀리에서 최대한 멀리 서서 손끝만 살짝 잡아봐요. 발끝도 예쁘게 모으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로 쏙 빼서 앉아보세요. 자, 이제는 고개를 숙여서 서로 발을 보는데요. 아, 나는 팔이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하면 엄마한테 팔꿈치를 잡아주세요 하고 우리 친구들은 엄마 팔을 잡아도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발끝을 보세요. 몸이 팽팽해질 때까지 최대한 서로 뒤로 쭉 당겨보세요. 등뼈가 쭉 펴지는 느낌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넷까지 마시면서 천천히 엄마랑 속도를 맞추면서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고 이제는 천천히 내쉬면서 내려가요. 엉덩이를 더 뒤로 쏙 빼고요. 자, 내려와서는 우리 친구들 발끝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자, 몸을 이렇게 조그맣게 말아주니까 살이 좀 많은데요 하는 친구들은 예쁘게 살도 빠지고요. 등뼈를 쭉쭉 펴주게 되니까 키가 쑥쑥 자라고 몸 안 구석구석이 건강해질 수 있는 동작이에요. 자, 마시면서 바로 해요. 아, 조금만 했는데도 땀이 막 나는데요. 자, 이렇게 버섯은 모양도 예쁘지만 몸에 참 좋은 식물이죠. 버섯은 죽은 나무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버섯처럼 주변에 쓸모없는 것이라도 소중히 다루고 아끼면 우리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팽팽하게 줄을 당기듯이 몸을 뒤로 당겨봐요. 고개를 숙이고 발끝을 보세요. 그럼 다시 한번 버섯 궁전을 만들어봐요.
놀이공원에서 가장 재밌는 청룡열차가 저기 있죠? 우리 친구들 청룡열차 타기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엄마와 함께 손잡고 재밌는 청룡열차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요. 발도 예쁘게 모아보세요. 자, 발바닥을 붙이고 숨을 마시면서 쭉 밀어서 올려보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너무 커서 다리를 펴면 아파요 하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 달라고 하고요. 또 발끝을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해도 좋고요. 엄마랑 키가 잘 맞으면 다리를 쭉 펴달라고 얘기를 해요. 등뼈가 쭉쭉 펴지고 엉덩이도 똑바로 만들어지는 자세죠. 자, 이렇게 등뼈를 쭉 펴고 턱을 당기게 되면 자세가 똑바로 질 수 있죠. 그래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내쉬면서 내려볼까요? 다시 한번 소희를 위해서 엄마가 다리를 좀 구부려주는 것도 좋아요. 숨을 내쉬고 마시면서 다리를 쭉 위로 이제 다리가 너무 많이 펴져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할 때까지 올라가고요. 자, 그 상태에서 뒤꿈치가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등뼈가 하나하나 펴졌나도 잘 보고요. 무릎을 예쁘게 펴고 하나, 둘, 셋, 넷까지 기다려요. 더 이상 못 찾겠으면 천천히 내려와서 편안하게 쉬면 돼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어서 우리 친구들 몸을 예쁘게 만들어주고요. 또 집중력도 생기죠. 자, 무서운 것, 힘든 것도 자신감을 갖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는 늘 사랑받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엄마와 손과 발을 맞대고 다시 한번 해봐요. 숨을 내쉬었다가 마시면서 등도 쭉 펴고 다리도 쭉 펴세요. 엄마와 나의 모습이 W가 되었나요? 그럼 다시 한번 청룡열차를 만들어봐요. 놀이공원엔 재미난 놀이기구가 참 많아요. 이번엔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예요. 친구들과 함께 씽씽 나르는 비행기를 한번 타볼까요? 멋지게 날개를 펴고 비행기를 한번 만들어봐요. 자, 우리 소희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요. 숨을 마셨다가 내쉬면서 그대로 내려가요. 자, 그대로 숨을 참는데요. 이때 팔은 마치 비행기 날개처럼 쭉 펴주고요. 고개는 조금 더 들어볼까요? 그렇죠? 너무 위를 보면 목 뒤가 아프니까 바닥을 보지만, 바닥을 볼까요, 소희야? 바닥 보고요. 자, 그 상태에서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바닥과 나란히 됐나 보고요. 더 이상 참기 힘들어요 하면 숨을 그대로 마시면서 내려와요. 어때요?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숨을 그대로 마셨다가 내쉬면서 쭉 내려가요. 그렇죠? 오른쪽이나 왼쪽이 힘들 수 있는데요. 우리 소희는 오른손이 조금 내려갔으니까 더 올려달라고 엄마께 부탁해도 돼요. 자, 그대로 참았다가 내쉬면서 내려오는데요. 똑바로 한번 서보세요. 자, 이렇게 똑바로 쓰다 보면 나는 오른쪽 할 때 힘들었어요. 나는 왼쪽 할 때 힘들었어요. 할 수가 있어요. 이 비행기 동작은 그렇게 한쪽으로 기우뚱기우뚱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해주다 보면 몸의 균형을 맞춰주고 또 배와 다리에 힘을 길러주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행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자유롭게 한번 날아봐요. 마음을 넓게 가져서 하늘이 우리를 안아주듯이 우리 친구들도 모든 것을 용서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넓은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마의 손을 잡고 양팔을 펴서 비행기 날개를 만들고요. 한 다리를 들어서 비행기의 꼬리를 만들어요. 그럼 다시 한번 비행기 자세를 해봐요.
엄마와 함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공원에서 노는 거는 정말 재밌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엔 엄마와 시소타기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엄마랑 등을 대고 앉아보세요. 자, 엄마는 친구들 팔짱을 끼어서 최대한 가깝게 끌어주고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엄마 등 위로 올라가 볼까요? 숨을 마시면서 쭉 위로 올라가요. 와, 엄마가 몸이 앞으로 많이 구부러졌죠? 자, 우리 친구들은 등을 쭉 펴고 편안하게 누워서 천천히 숨을 쉬어봐요. 하늘에 구름도 떠다니고 새도 날아다니죠? 아, 시원하다. 이제는 더 안 젖혀줘도 되겠어요. 등이 다 펴졌어요 하면 이제 엄마가 등을 펴고 우리 친구들을 쭉 눌러줄게요. 자, 엄마가 너무 우리 친구들 너무 무겁게 해주면 조금 허리가 아파요 하니까요. 손을 최대한 친구들 몸 가까이에 가져가고요. 숨을 마시면서 하늘을 봐요. 살짝만 등이 닿게 해서 엄마와 우리 친구들이 숨을 쉬는 거를 서로 느끼게 하고요.